안녕하세요. 배우멍구르멍 생활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먼저 해녀 삼촌을 만나서 영어 문장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삼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삼촌한테 영어 문장 간단하게 몇 문장 알려드릴 이지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해준 자랍니다. 만나서 너무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17살. 걔는 학교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물질 배왕에 살기 때문에 이걸 물질 안에 어몽신도 죽어 욕 매맞고 경에 살아왔기 때문에 18세부터에 육지 댕겼어. 섬으로. 육지로. 그러면 삼촌 영어를 좀 배워보고 싶기는 하세요? 그렇지.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거 배우고 싶은 생각을 많이 나는데 네. 그것이 마음대로 안 들어가고 야이가 안 돌아가 말이야. 그거에서 조금 내가 조금 억울하지.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예. 알려드릴 예. 건데 예. 삼촌, 에이. 오늘은 제가 날씨에 관한 표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자봐, 우리도 날씨를 잘 봐야 물에 가는 거나 보라. 그러면 어느 때 가장 물질하기 편하세요? 하여튼 0.5나 1m 될 때가 제일 편하지. 아, 그래요? 그럼 비가 올 때도 혹시 물질 가능하세요? 비 올 때도 좋아. 파도만 안 쐬면 돼. 아, 바람만 없으면. 그럼 이제 해녀분들끼리 혹시 날씨를 가기 전에 확인한다. 오늘 날씨 어때? 어때요? 야, 저 바닥에 보라게 파도가 쎄면서 야, 파도 높으면 못한다. 이렇게 해줄게. 그럴 때 이제 춘자 삼촌은 영어로 다른 해녀 친구분들한테 How'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어? 벌써 오늘 다 배웠는데요? How is the weather? 야, 오늘 물 좀 볼까? How is the weather? 이러고 그거 쉽다, 그거 쉽다. 웃음 weather가 날씨예요. 아하. 아, how가 어떤니? 라고 질문하는 거고 weather가 날씨예요. 날씨가 어때?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오늘 물질하기에 날씨가 좋다. 좋다. Nice. Nice. It's nice. It's nice. 두 개만. 네, 끝이에요. 삼촌, 제가 순이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 How's the weather? It's nice. 잘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고 이전에 배운 것도 있으나 우리 해녀달 시대강이 한번 폼도 잡아보고 손지들이랑 딸들 며느리 좀 나도 영연했고려니 폼을 잡아 한번 어깨 한번 시험 줘보고. 아이고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키 패턴 한번 살펴보실게요. What is the weather like in Jeju? 제주는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제주의 전반적인 날씨 상황을 묻고 있어요. 이 문장 안에는 What is 명사 like in 장소라는 패턴이 쓰여 있습니다. 이 명사는 이 장소에서 어떻죠? 무엇과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 키 패턴 보실게요. Can you tell me more specifically?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인데요. 이 문장 안에 보시면 Can you tell me more? 그 다음에 부사가 쓰여 있습니다. 조금 더 부사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다음 키 패턴 한번 보실게요. Please prepare for that.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하세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문장 안에 보시면 prepare for 그 다음에 명사 패턴이 쓰여 있어요. prepare라는 단어는 준비하다 라는 뜻인데요. 즉, 명사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민과 외국인의 대화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What's the weather like in Jeju? The climate is mild.
Can you tell me more specifically? The temperature in Jeju almost never falls down below zero. The average yearly temperature is 16 degrees Celsius. Oh, that sounds very good to me. I don't like cold weather. But it can be very windy, so please prepare for that. 외국인이 먼저 질문을 해요. What is the weather like in Jeju? What's the weather like in Jeju? What is the weather like in Jeju? 제주는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이 문장 안에 What is the weather like in Jeju? 즉 배웠던 키 패턴 What is 명사 like in 장소? 즉 이 문장 안에 명사 자리에는 weather라는 날씨가 쓰여 있고 장소 자리에는 제주가 쓰여 있는 거예요. 제주에서는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자 도민이 The climate is mild. The climate is mild. The climate is mild. 즉, climate이라는 단어가 기후라는 뜻인데요. mild 하시면 온화한, 뭐 순한 이런 뜻으로도 사용돼요. The climate is mild. 기후는 온화한 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Can you tell me more specifically? Can you tell me more specifically? Can you tell me more specifically?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하면서 오늘 배웠던 키 패턴 Can you tell me more? 부사 패턴을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 부사가 specifically 지금 더 자세하게 라는 부사가 쓰여 있죠. 밑에 보시면 도민이 The temperature in Jeju almost never falls down below zero. The temperature in Jeju almost never falls down below zero.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The temperature, temperature라는 단어가 온도라는 뜻이에요. The temperature in Jeju 하시면 제주에서의 온도는 almost never falls down. 거의 안 내려갑니다. Below zero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low라는 전치사는 뭐뭐 아래로라는 뜻이고 zero라는 거는 숫자 0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below zero가 우리가 날씨를 표현하실 때, 온도를 표현하실 때에는 영하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기온은 제주에서 거의 영하로 내려가는 적은 없고요. The average yearly temperature is 16 degrees Celsius. The average yearly temperature is 16 degrees Celsius. 이 문장 안에는 average, 보통 또는 평균이라는 뜻인데 average yearly temperature가 아까 temperature 온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 평균 기온을 the average yearly temperature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It's 16 degrees Celsius. 우리가 온도를 표현하실 때 섭씨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화씨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섭씨는 영어로 표현하실 때 Celsius라고 표현하시고 그 Celsius를 줄여서 이렇게 C로 표현하는 겁니다. 16도 C 하시면 16 degrees Celsiu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제주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연 평균 기온은 섭씨 16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Oh, that sounds very good to me. I don't like cold weather. Oh, that sounds very good to me. Sounds very good to me. 나한테는 너무 좋게 들린다. Sounds라는 단어가 원래 사운드가 이제 명사로 쓰이면 소리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떠하게 들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나한테 되게 좋게 들린다. That sounds very good to me.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Cold weather. 추운 날씨를. 즉,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민이 제주의 날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But it can be very windy. But it can be very windy. But it can be very windy. It can be very windy. 굉장히 windy, 바람이 많이 부는 이라는 형용사거든요. 바람이 되게 많이 불 수도 있어요. So please prepare for that. So please prepare for that. So please prepare for that.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하세요. 오늘 배웠던 키 패턴이 쓰이고 있네요. Please, 제발 뭐뭐 하세요. 다음에 prepare for that,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 패턴을 한번 응용 연습해 보실까요? What is 명사 like in 장소라는 패턴이죠. 이 명사가 이 장소에서 어떤가요? 이런 키 패턴이었는데요. 즉, 날씨가 제주에서는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때 What is the weather like in 제주? 이렇게 질문했었잖아요. 이거를 조금 응용해 보시면 가격이 어떤가요? 우리 한번 바꿔봐요. 근데 그 식당에서 가격이 어떻죠? 이렇게 질문하실 때 장소 자리에 식당을 한번 넣어보실게요. 가격은 명사로 the price를 사용하시면 되고 price, 그 다음에 장소, 식당 자리에는 우리 한번 restaurant 사용해 볼까요? 즉, 그 식당은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What is the price like in the restaurant? 하시면 됩니다. 다음 배웠던 키 패턴은 Can you tell me more? 부사 이런 키 패턴이었어요. 조금 더 부사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이거를 어떻게 한번 응용해 볼까요? 본문에서는 Can you tell me more specifically? 이렇게 그 부사 자리에 specifically 부사 자리에 더 구체적으로 라는 부사가 사용되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사용해 볼 부사는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는 영어로 slowly 하시면 돼요. Can you tell me more slowly?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키 패턴은 prepare for 명사 패턴이었는데요. 이 명사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이렇게 당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제주의 날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바람이 부는 그 날씨에 대비하세요 라는 뜻으로 Please prepare for that 이렇게 문장을 사용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조금 바꿔봐요. 뭐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세요. 준비를 좀 하세요 라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기말고사는 Final exam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 Please prepare for the final exam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배웠던 키 패턴들 한번 복습하면서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제주는 날씨가 어때요? 날씨, weather를 사용하시면 되죠. What is the weather like in 제주? 맞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세히라는 부사 specifically 사용하시면 Can you tell me more specificall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Prepare for를 사용하시면 되죠. Please prepare for that 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in Jeju? The climate is mild. Can you tell me more specifically? The temperature in Jeju almost never falls down below zero. The average yearly temperature is 16 degrees Celsius. Oh, that sounds very good to me. I don't like cold weather. But it can be very windy. So please prepare for that. 여러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해녀 삼촌들이랑 함께하니까 너무 더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해녀 삼촌들이 프리토킹이 가능하게 될 그날까지 배우멍 고르멍 생활 영어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늘 영어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Number one, can you tell me more specifically? Number two, can you tell me more slowly? Number three, can you tell me more loudly?